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많이 시청해 주시고 제가 오늘 이렇게 이 방송을 찍게 돼서 아주 영광입니다. 중요하죠. 기제사나 뭐 차례나 솔직히 저도 이 생활을 하지만 저도 제사 지낼 때는 힘들어요. 사실 저도 뭐 차리고 이렇게 할 때는 이제 어머님 아버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님 제사 때 맞춰서 같이 하거든요. 어머님하고. 근데 그분들이 이제 드시러 오시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중국 유교식이잖아요. 제사 드리는 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의미가 바친다는 뜻인 건데 아무튼 제사를 잘 드려서 내 조상을 위해서 유해주면 그 조상은 항상 그 후손을 돌봐준다. 그래서 진짜 단 한 가지를 놓더라도 살아생전에 내 아버님이 뭐 술을 좋아해서 소주 한 병 놓고 오징어 하나 놓더라도 정성껏 놓고 가시면은 괜찮다 이거예요. 뭐 격식 따라서 막 차려놓고 생선은 뭐 어디 쪽이다 뭐 방에 있잖아요. 그런 것보다는 정성. 그냥 살아생전에 그분들이 좋아했던 거 정성 해놓고 나서 내 할 일 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사의 중요성은 있으니 꼭 제사만큼은 차례만큼은 지냈으면 좋겠어요. 이 제사를 물론 조상님 덕을 보려고 제사를 지내는 건 아니지만 예, 예. 이 제사를 하면 실제로 조상님들이 좀 덕을 좀 볼 수 있을까요? 저는? 그렇죠. 저희 여기도 이제 저희 신당에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지만 전 솔직히 할아버지 할머니 말을 잘 안 들어요. 안 듣는데 예전에는 내가 많은 걸 많이 사다 올렸어요. 그러면은 내가 만 원어치 사다 올리면은 2만 원, 3만 원을 그날 벌어주시더라고. 그래서 아 신은 공짜가 없구나. 근데 신한테 먼저 바라면 안 돼. 신은 항상 후불이야. 요놈이 하는 걸 지켜보고 나서 준단 말이야. 보고. 그래서 귀신도 내 부모도 돌아가셨다고 해서 귀신은 아니잖아요. 성만 바뀌는 거야 이름하고 성은 귀고 이름은 영가라는 이름으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기제사를 지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낼 만큼 지내고 내 마음이 내 조상한테 기운이 가면 그 조상님은 감흥을 해서 후손을 도와준다 이거죠. 이제 우리 사람이 죽으면은 자연은 다시 돌아가잖아요. 원래 있던 곳으로. 그래서 자연과 하나가 돼서 이제 산에다 묻는데 나는 사실 거기에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. 산소에.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집이라는 것을 하나의 형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내 부모가 있고 조상이 있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뿐이지 거기에 계신다면은 이 현시대는 없어야지 귀신이 다 그 산소에 들어가 있어야죠. 그러니까 그냥 형식, 내가 이렇게 당신들한테 한다는 형식, 조상묘를 찾아가서 인사 드리는 형식, 그것을 그분들이 멀리서 지켜보는 것 뿐이지 거기에 있으면은 하루 종일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. 관 속에 있으면 그러니까 이미 혼은 떠서 거기를 벗어났고 육만 있는 거예요. 육체만. 그래서 그 육체는 자연과 하나가 되고 썩어서 혼은 자유스럽게 날아다녀야지. 뭐 산수에 나도 무당이지만 산소탈 나서 사실 산소 가서 푸는 경우는 있는데 그 산소탈이 그분한테 난 게 아니야. 그 주변 그 당산 산신한테 탈이 났다거나 토지 신한테 탈이 나서 가서 푸는 것이지 내가 자손이 내 산소 우리 아버지 산소 좋게 해주려고 건드렸다고 해서 벌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. 그 주변의 토지 신 나무 신 자연 신들이 갑자기 와서 막 땅을 파헤치고 막 나무를 자르고 막 하니까 이 뭐야? 허락도 없이 내 나무 자르네 하고 벌을 주는 것이지 절대 산소 이장에서 벌 줬다 그건 없어요. 그분은 거기 땅에서 주는 거지 토지에서. 아무튼 이제 우리나라는 뭐 이제 뭐 효사상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아무튼 당신네들도 죽어봐야 알아. 여기서 백날 내가 제사의 중요성을 얘기를 해도 산 사람을 모른다는 거예요. 네가 죽어봐서
네 자손이 안 지냈을 때 그 마음을 알면 절대 그런 짓을 못할 것이다. 사람이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시작되는 것인데 죽음으로써 다시 시작이 돼서 내가 원래 왔던 곳으로 가는 것 뿐이니 제사의 중요성은 가장 중요하다. 단 물 한 그릇을 놓더라도 이분이 살아생전에 제주 삼나수 물을 좋아해서 맛있다고 그거 하나 놓더라도 정성껏 절을 할 때에도 정성껏 그러면은 그분들은 그 마음을 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행하면은 큰 탈은 없다.